안녕하세요. 엑셀팁과 IT의 채우내비입니다. 오늘은 컴퓨터에 프린터를 설치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전기 케이블을 프린터에 연결합니다. 두 번째로 컴퓨터와 프린터를 연결하는 케이블을 연결합니다. 직사각형의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정사각형의 포트를 프린터에 연결합니다. 그 다음은 프린터를 구입했을 때 제공되는 CD가 있습니다. 이 CD는 보통 프린터 드라이버라고 하는데요.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 안에 설치해야 프린터가 작동을 합니다. 프린터 회사가 달라도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방법은 거의 같습니다. CD를 넣으면 자동 실행이 됩니다. 여기서는 다음이나 예를 클릭을 해주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. 또 다음 누르고요. 예. 설치가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. 지켜보면 됩니다. 그림이 나오면 그림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그림이 원하는 대로 따라해 주면 됩니다. 그림대로 했다면 설치가 진행되는 것이니까 기다립니다.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. 그럼 왼쪽에 있는 시작 버튼 클릭해서 설정 클릭합니다. 여기서 프린터 장치 클릭하고 오른쪽에 있는 장치 및 프린터를 클릭합니다.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. 그럼 프린터에 기본 프린터, 체크 표시나 또는 컬러 그림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. 설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.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